배우로 무대에 오르지 못한 지 벌써 4년째. 사실 열정도 예전만큼이 아니거니와 스스로 마음이 힘든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 미련 떠는 내 모습도 싫어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맡기자. 지금은 그냥 아이들 엄마로 최선을 다하자. 덥고 또 덥고. 그래서 이젠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생각했다. 자꾸 2015년에 써둔 대본이 눈에 거슬렸다. 뭐 글이 참신하거나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도 아닌데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. 보이지 않는 곳에 꽁꽁 숨겨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가수 뮤에님의 챌린지를 하면서 숨겨둔 추억들을 둘추다가 발견해버렸다. 챌린지 영상을 준비하며 어색해진 내 모습, 떨어진 감각의 조각들, 내 자존감 실종, 아예 달라진 초라한 내 불꽃. 그런데 자꾸만 턱 하고 요동친다. 숨이 막힐 듯한 울음이 새어나왔다.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봐주는 가수 뮤에님의 이야기에 또 눈물을 쏟았다. 그리고 최근 예전 열정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옛날 내 모습이다. 나도 그 마음 알 것 같다. 응원한다. 지금 모습도 더 좋아 보인다. 등등 이야기에 굉장한 위로와 위안과 격려를 받았다. 다시 새롭게 도전을 하려 한다. 그것이 마지막일지라도. 대표님의 큰 격려 속에 제작진을 구성하고 제작 회의에 들어가고 배우 캐스팅을 시작했다. 그렇게 시작되는 뮤직 일러스트 윗 낭독 아가야 사랑해. 완성이 되기까지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본다. 맛있는 거 맞아요?